안녕하세요. 메가뉴스 TV 이장혁 기자입니다. 삼성의 22년 휴대폰 기술력이 총망라된 스마트폰 갤럭시 S가 지난달 24일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갤럭시 S는 출시 5일 만에 최단기간 10만 가입자를 달성했고요. 10일 만에는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죠. 갤럭시 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 110개 이통사가 갤럭시 S 출시를 준비 중이며 미국의 경우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 등 4대 이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는 초고속, 초슬림, 초고화질 등 첨단 사양의 경연장이라고 했을 정도로 하드웨어 스펙으로는 세계 최강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 아몰레드를 뛰어넘는 4인치 슈퍼 아몰레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9.9mm 초슬림 디자인, 그리고 1기가 CPU와 16GB 내장 메모리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S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4인치 대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S는 기존 아몰레드보다 반사율은 약 5배가량, 밝기는 약 30% 개선된 슈퍼 아몰레드를 장착했죠. 즉 갤럭시 S는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해 아몰레드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야외에서도 어둡지 않게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슈퍼 아몰레드는 기존 아몰레드에 비해 소비 전력도 약 25% 정도 개선돼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이죠. 여기다 강화 유리를 적용, 스크래치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관을 볼까요? 갤럭시 S는 4인치 대형 화면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이지만 9.9mm의 슬림한 두께와 121g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 한층 뛰어난 휴대성과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슈퍼 아몰레드의 두께를 더욱 줄일 수 있었죠. 갤럭시에서는 여성들도 한 손에 쉽게 들고 이용할 수 있는 슬림하고 미려한 디자인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9mm의 초슬림 제품인 갤럭시S는 기능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제품인데요. 1GHz의 강력한 CPU를 탑재해서 터치 반응 속도와 어플 실행 속도가 아주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16GB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죠. 혹시 16GB 내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최대 32GB의 외장 메모리 슬롯도 지원합니다. 멀티미디어 기능도 발군인데요. 국내 최초 DBX HD 인증을 받은 갤럭시 S는 인코딩 없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여 파일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원 포맷은 DBX, NKV, XVID, MPEG-4, H.264, WMV 등이 있습니다.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 셀프 촬영 및 셀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마일샷, 카툰샷, 뷰티샷 등 다양한 카메라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다 내장형 안테나가 탑재된 DMB가 장착됐으며 블루투스 3.0을 지원,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용하면 무선으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S의 전원을 켜면 4인치 슈퍼 아몰레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깨끗하고 눈에 확 띄는 배경화면이 나오는데요. 갤럭시 S는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햅틱 3.0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최대 7페이지까지 위젯이나 바로가기 메뉴, 자주 사용하는 폴더 설정 및 메뉴 아이콘을 직접 등록해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 각 페이지별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메뉴를 직접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의 경우 날씨나 뉴스, 증권,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데일리 브리핑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여러 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위젯에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스마트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만의 강력한 어플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S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이런 어플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온 뉴스가 제격입니다. 온 뉴스는 기본 탑재 어플로 12개 매체의 주요 기사를 한 번에 보여주는 통합 뉴스 어플입니다. 지하철에서 신문 펴기가 귀찮은 분이라면 강력 추천하죠. 또 증권이나 금융정보에 민감한 고객이라면 삼성증권 증권정보 팝이 좋겠네요. 국내 최다 시장 정보 및 관심 종목 정보, 펀드 정보 등 삼성증권의 알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 가계부 쓰기 귀찮으시죠? 재테크의 시작은 가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은행 가계부는 직접 손으로 적고 계산할 필요 없이 잔고와 이익률 중 귀찮은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갤럭시 S는
구글의 강력한 웹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검색은 물론 구글 지도, 지메일, 유튜브, 구글 토크 등 빠르고 강력한 구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구글 어스, 스카이맵, 구글 고글 등을 추가로 지원해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갤럭시 S를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갤럭시 S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갤럭시 S, 기대만큼 좋은 제품 같은데요. 기존 아몰레드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슈퍼 아몰레드로 생생한 영상 감동을, 9.9mm 초슬림 디자인과 삼성 앱스,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를 아우르는 어플 집합체, 초고속 1기가 CPU에서 뿜어져 나오는 터치 반응 속도와 초고속 무선 인터넷,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해답은 바로 갤럭시 S뿐입니다. 이상으로 메가뉴스TV 이장혁 기자입니다.